이번 시간에는 홀 Q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급에 해당되는 글자네요. 소규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이 홀이 무슨 얘기냐 이거죠.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요. 사극, 드라마 말이죠. 왕이 있고 좌우에 대신들이 쭉 일렬로 서 있죠. 잘 보시면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홀이라는 겁니다. 재우를 봉할 때 사용하던 신표. 그런데 이 홀 Q자에 보면 흑토가 두 개죠. 흑토가 두 개 겹쳐져 있습니다. 이거와 신표하고 왜 관련이 있느냐? 임금 아래에 좌우에 있는 대신들이 손에 홀을 쥐고 있다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궁궐의 일종의 출입증이겠죠. 신표니까 믿을 만한, 신표가 아니고, 예, 신표죠. 신이라 해도 되고, 믿을 만한 도장이라는 뜻이죠. 신인. 믿을 신, 도장인. 신표를 쥐고 있죠. 임금 앞에 일을 하게 되면은 녹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통장도 없었을 것이고 화표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신들에게 뭘 지급을 했느냐 하면은 흑토, 땅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땅을 나누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홀규에 흑토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홀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는 뭐가 주어지는가요? 땅이 주어진다는 거죠. 흙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흑토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